안녕하세요.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가 승진이라고 표현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. 이거는 꼭 회사에서 내가 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고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우선은 36, 37, 38 이분네들은 올해 참 사람네들이 연인도 될 것이고 뭐 직장 내에서 나를 이뻐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주위에서 나한테 도움되는 조력자도 될 것이고 사람네들이 막 모여드는 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. 새로운 일이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사람네들이야. 그러면 어떻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윗사람네들이 이뻐 보고 예뻐라 보는 거야. 그러면서 자꾸만 새로운 일을 맡겨. 이거 한번 해볼래? 저거 한번 해볼래? 이거 한번 해볼래? 이러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이 그릇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자기가 이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들어올 것이고 그거를 또 해내 이 사람네들이 그러면서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요. 44, 45 이분네들은 뱀띠하고 용띠잖아? 이분네들은 올해 운이 굉장히 좋아. 난 가장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. 이분 애들은 이제 용이 하늘을 승천을 해. 쫙 높이 높이 올라갈 거야. 모든 게 다 좋아. 연애운도 좋을 것이고 기인복도 좋을 것이고 돈복도 좋을 것이고 승진운도 좋을 것이고 여러 방면에 운이 다 열린 동서사방의 문이 다 열리는 운을 부럽지. 나도 부러워. 근데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기회 사업에서 뜻하지 않는 기회 이분 애들은 그러니까 모든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뭐니 열리지? 그러면서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신감? 그런 거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거야. 그 다음에 47 범띠 이분 애들은 좀 범띠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. 근데 이 범띠들이 올해는 그러니까 추진했던 일들 막 가려다가 브레이크가 한번 팍 걸리면 이분네들처럼 막 주저하는 사람네들이 또 없어. 근데 올해는 막 추진했던 일들이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한 5-6월 지나고 나고 후반기 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실이 들어올 거야.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사업 그다음에 자기가 추진했던 일들 여러 추진했던 일들이라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있겠지.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하나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. 그 다음에 48 개축생 소띠 이분네들은 이제 삼재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에요. 근데 조금은 이제 몸수가 사람네들 때문에 조금 시끄럽거나 아니면 몸수가 조금 끓일 수가 있어. 근데 이 사람네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인정을 받아. 아, 너 일 잘한다. 아이고, 너 일 잘하는구나. 그러면서 어떻게? 인정을 받으니까 결실을 맺겠지. 무언가가 내가 회사에서는 내 부하 직원네들 아니면 윗사람 이러면서 아랫사람네들의 일을 시켰고 윗사람네들한테 일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추진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인정을 받아. 그러면서 어떻게?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. 그냥 꼭 승진운이라고 해서 직장 안에서 뭐 승진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넓혀지는 것도 아니면 여러 일들을 추진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것도 승진이고 그것도 올라가는 거니까 나는 승진이라는 거는 올라간다는 거를 보는 거거든. 그래서 이 모든 36, 37, 38, 44, 45, 47, 48 이런 분들은 올해 진짜 열심히 뛰셔야 돼.
열심히 뛰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아부를 하라는 건 아닌데 주위 사람네들하고 여러 방면으로 좀 이렇게도 잘 지내고 저렇게도 잘 지내고 좀 도모를 해야 돼. 여러 사람네들하고 그러면은 올해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